아, 재료들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토양도 좋고 햇빛도 좋아서 외국에서 온 작물들이 여기에서 마치 고향처럼 잘 자라서 일명 하나님의 부엌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 가지 호박만 하죠. 가지가 가지 진짜 크다. 뭐 또 해물도 엄청나네. 여기는 서물이라 삼면이 다 바다라 해산물이 정말 풍부합니다. 저 참치. 와. 황새치라고 그러죠 저거. 우리 참치 비싸잖아요. 여기 참치도 쌉니다. 많이 잡히고. 이탈리아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람 파스타 드시잖아요. 원래 사실 어람 파스타가 여기가 더 유명합니다. 보타르가 파스타라고 해서 참치알을 우리 어람처럼 만들거든요. 그걸 갖고 하는데 여기 있네. 이게 보타르가 같은데? 보타르가 맞다. 이게 참치알입니다. 참치알 파스타 해먹는 거. 우리 어람보다는 훨씬 크죠. 참치알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크겠지. 아, 파스타 맞지. 파슬리, 마늘, 대파. 아, 육개장 끓여 먹고 싶다. 왜 그런데 먹는 건 안 팔지? 아니 중요한 건 먹을 건 안 팔지. 근데 저걸 사야 되는 거. 오, 여기 뭘까 생겼다. 오, 여기 뭘까 생겼다. 레고. 레고 문어. 문어도 맛있고. 엔초비.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사르데아 베카피코. 예스.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게 정확한 명칭이 사르데아 베카피코. 우리로 치면 오징어 순대 그런 느낌입니다. 겉에는 생선 맛 나고 안에는 뭔가 완자인데 부드러운 완자. 빵가루의 고소함이 있고 양파 맛이 느껴지고 맛있습니다. 사르데는 정어리, 베카비코는 새 이름인데 옛날 귀족들이 그 안에다가 속을 채워서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 먹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잡히는 종류 중에 하나인 정어리에다가 그런 속을 만들어 넣어서 그 오징어 순대처럼 순대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느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료가 풍부한 곳은 어떤 음식이든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대체품을 만들어서 저렇게 소리 시장 확실히 저렇게 소리 질러야 장사가 잘 돼. 딴 거 먹으러 가야지. 차오.
이게 죄다 올리브예요, 올리브. 자, 오, 오케이. 빨라, 이 가탄, 이제. 본. 굿, 굿. 오케이. 배운 건 바로 써먹는. 오, 자오. 루 맛있다. 시장은 재밌음. 교장이 이거라도 돼.